전부 이 인생 모든 만사가 그러해요. 이별하신 분들 환승연애 정주행은 진짜 완전 필수예요. 여기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귀한 고민이에요. 아, 약간 이거 라디오 같다. 잘 자요. 안녕하세요. 손나래 발나래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손나래 금쪽 상담소 사연을 읽어드리는 밤이 될 것 같아요. 인스타에다가 저와 함께 고민을 반으로 나누시죠 라고 했더니 아주 많은 선생님들과 엔치님들이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올려주신 고민들을 읽다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다 비슷비슷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 초짜 학원 강사인데 아이들과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서로 불편한 느낌인데 극복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담원동에서 김모모모씨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손아래 발라래,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아, 그러니까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얼마 전에 애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옆에 딱 직원 따라 붙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반갑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이거 추천도 해주시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애가 이러는 거예요. 쌤, 저 완전 그 극혐이에요. 진짜 싫어요. 그냥 제가 구경하는 거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 아, 아이들도 이 같은 선생님을 원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 같은 선생님을 원할 때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랑 있으면 약간 애들이 기 빨려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다 끄석으로 완전 내려간 상태로 집에 가거든요. 저만 신나면 되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신나야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인 아이들은 내가 조금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 생각 쬐끔해서 쬐끔 그런 거예요. 모두 다 다르니까 선생님의 매니아층은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공통 부모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애정 표현이에요. 저처럼 완전 볼맛들고 깨깨깨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문득 생각나는 반이나 생각나는 아이가 있으면 그냥 카톡 하나 보내보시는 거예요. 불현듯 진짜 까먹고 있을 때,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그렇게 문자 메시지 받으면 꼭 선생님 아니어도 되게 기분 좋으니까요. 초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고민이에요. 사회 초년생인데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이만 어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만 현명한 걸까요? 근데 지금 포인트가 사회 초년생이다 라고 하셨어요. 사회 초년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른 같지 않은 어른들이 유치해 보인다면요, 선생님도 엄청난 통찰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저를 너무너무 무시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 사람 앞에서 저는 억지로 웃고 있었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을 들었지만 조언이랍시고 저에게 주는 그런 말들이 정말 제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어른이 옆에 있었어요. 그건 저는 잘라냈어요. 제가 더 이상 이 사람과 연을 유지해도 저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있을지언정 저에겐 더 좋은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나예요. 남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양쪽 말을 들어는 봐야 돼. 나이만 어른인 어른도 있지만 조직의 성장은 안중에도 없고 몸 편하게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MZ세대도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공통 분모는 내가 성장하고 내가 모든 학력과 모든 경력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면 옆에 있는 어른 같지도 않은 어른이 하는 말과 행동에 휘둘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다니는 직장 업무가 너무 과부하인데 이겨내야 할까요? 이 시기를 이겨내야 직급도 다는데 자신이 없어요. 제 경험상 정말 한번 죽자 살자 이겨내고 나면 그 다음은 조금 더 편해지고, 또 도전이 오면 또 죽을 만큼 노력을 하고 그 다음이 조금 더 편해지고, 이게 정상이고 디폴트 값이에요. 대학을 가는 것도 그렇고요, 취업을 해서 직급을 다는 것도 그렇고요,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것, 전부 이 인생 모든 만사가 그러해요. 엄청난 풍파가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얼마나 빨리 일어나고 빨리 회복하고 그걸 빨리 이겨내느냐, 여기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과부하가 오고 엄청나게 힘든 도전이 온다? 그럼 속으로 생각해요. 나 이번에도 레벨업 하겠네? 이런 생각. 자, 그 다음. 저도 영어 강사입니다. 잘 보고 있어요. 아이들 퇴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월급쟁이라 그런지 6년 차여도 유유 하셨어요. 당연하죠. 이 이별은 절대 익숙해질 수가 없는 이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또 애들에 대한 애착이 조금 유난히 심한 편이다 보니 태연이 나오면 되게 상실감이 커요. 근데 이것도 훈련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그렇게 아파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인연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이와 선생도요, 인연이에요. 그냥 그 인연을 받아들이시되 제가 극복했던 팁은요, 내 수업을 invincible 하게 만드세요.
내가 내 수업을 이렇게 난공불락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퇴원을 한다? 그럼 내 탓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많이 편해져요. 남자친구랑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이별 극복 방법 있을까요? 와, 이거 진짜 할 말 너무 많지. 제가 진짜 이별 유튜브 거의 4,000시간 봤어요. 완전 그 4,000시간 액기스만 전달해드리면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고요. 일 열심히 하시고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근데 다 필요 없고 힘든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어쨌든 감정을 숨기면 안 되고 울든 술을 마시든 그 사람한테 정말 가서 게임판을 치든 그 감정을 소진을 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환승연애가 진짜 많이 도움이 되겠다. 내가 그때 힘들었을 때 환승연애가 있었으면 난 조금 덜 힘들었을 것 같아. 환승연애의 그 프로그램 취지가 그 사람에겐 내가 보석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보석 취급을 받는다는 거,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아닌가? 아무튼 환승연애가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스스로를 양격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책감만 쌓여요. 제가 이 질문을 두 번 받았어요. 두 번. 그러니까 이거는요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아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나한테 최고를 주고 싶은데 그 최고까지 가는 게 사실은 정말 쉽지 않잖아요. 모두가 그래. 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난 나한테 그 이하의 것을 주고 싶진 않은 거지. 그러니까 기준을 낮출 생각은 없고 당연히 누구나 힘들어한 일을 하고는 싶고 계속 성이 안 차니까 힘든 거예요. 저는 이런 애들이 결국엔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만 고민하고 내 이상을 낮추지 않고 계속 위를 향해서 뜬바등하는 이런 인생이 사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단지 로봇가 아니니까 걷다가 넘어지면 다시 털고 일어나고 뛰다가 지치면 걷기도 하고 약간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단 절대 멈춰서면 안 된다. 그 멈춰서는 순간 눈 깜짝할 새 그냥 세월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거를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시동이 꺼졌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저는 항상 고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5분 이상 고민이 되면 그건 내 고민이 아니다. 그 생각을 놔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고민은 내 게 아니다 라고 하고 툭 털어내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그런 고민이 될 거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다음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우리 아이들을 더 이해를 잘 하고 싶을 땐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 순나리 발라레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할게요. 잘 자요.